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무슨 시간이죠? 네, 맞아요. 한자 시간이에요. 자, 선생님이 준비해온 무언가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종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종이를 한번 열어볼게요. 노란색 종이가 또 들어있네요. 자, 이 노란색 종이도 한번 펴볼까요? 속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자, 지금 하늘색 종이랑 노란색 종이랑 이렇게 두 개가 종이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읽어보세요. 사랑. 사랑이라고 써있네요. 자, 사랑이라는 글씨를 잘 접어서. 또한번 접어서. 이 노란색 종이에다가 이렇게 잘 올려놓겠어요. 그리고 나서 잘 접어줄게요. 노란색 종이가 잘 접혀있죠? 그리고 하늘색 종이를 이렇게 접어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톡톡 쳤습니다.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하늘색이 열렸고, 똑같이 노란색이 이렇게 열렸죠?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집어넣었던 종이 하나 있어요. 역시 속에는 아무것도 없죠? 자, 아까 넣었던 종이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어머! 사랑이란 단어를 넣었는데 한자로 바뀌어서 나왔어요. 네, 이 한자가 바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뜻은 사랑, 그리고 읽을 땐 애라고 읽습니다. 사랑해. 자, 그럼 친구들 이거를 다섯 번씩 한번 따라서 써볼까요? 지금은 영어 시간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거 정말 재미있죠? 자, 이번에 선생님이 가지고 나온 단어는 공항입니다. 공항.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놀러 가고 싶나요? 하와이, 미국, 프랑스?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놀러 갈 수가 있는 공항입니다. 공항이라는 이 단어를, 자, 이렇게 두번 접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란색 종이, 파란색 종이 이렇게 두 종이가 있죠. 속에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자,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렇게 공항이란 단어를 넣었어요. 그리고 노랑을 접고요. 하늘색도 이렇게 접었습니다. 자, 이 안에는 공항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나서 톡톡 두들겨줬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하얀색 종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한번 펴보겠습니다. 짠. 어머! 영어로 바뀌어 나왔네요. 아, 공항이라는 단어는 에어포트구나. 에어포트. 그렇죠? AIRPORT. 이렇게 에어폴트라고 쓰는 겁니다. 이제부터 지금 이 단어를 다섯 번씩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에 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 종이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자, 이 안에 무언가를 가지고 왔어요. 이 종이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선생님 마음속이에요. 자, 선생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선생님 마음속에는 바로 이 종이에 써 있어요. 짠, 뭐라고 써 있어요? 불평이라고 써 있어요. 아, 선생님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가 들어 있었어요? 불평이 들어 있었어요. 불평이 뭐예요, 여러분? 막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막 나요. 그리고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어요.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맨날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안 좋은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자, 이런 마음이 선생님 마음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 그런데 선생님 마음을 이렇게 잘 꽁꽁 다시 싸고,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불평이 가득할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자, 예수님을 만난 선생님의 마음속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약에 불평이나 불만이 가득했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마음을 한번 열어볼게요. 짠! 뭐라고 써 있어요? 감사라고 써 있네요. 선생님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났어요. 아까 전에 불평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감사라는 마음이 이렇게 가득해 있어요. 다른 마음이 있나 볼까요, 한번?
이 속에는 다른 어떤 마음도 없어요. 감사가 들어있네요. 아까 그 불평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여러분 마음이 불평이 가득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감사로 가득해지길 소망합니다. 여기 제가 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000원짜리죠. 돈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시면 어디에 두시나요? 은행에? 혹은 펀드에 투자? 주식? 저는 2,000원이지만 이 돈을 여기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지갑처럼 생겼죠? 여기에 돈을 꼭꼭 숨겨놓을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에 넣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펀드보다 낫거든요. 신호를 주면요. 만원짜리가 됐네요. 1,000원에서 만원. 이게 도대체 몇 배입니까?